예, 연습용인품 하나씩 꼭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는 앰프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새 블루투스가 그냥 거의... 네, 그냥 뭐 블루투스 되고 뭐 앱 연동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 네. 뭐 거의 기본 장착. 근데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앰프들이 막 통 같은 거 막 메이킹 해가지고 특히 막 사운드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사용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거기서 뭐 자기가 만든 거 막 올리고 내려받고 막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되는 앰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막상 그걸 쓰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악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앱의 종류도 너무 많고 막상 뭐 만들고 다운받고 이런 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진짜. 하게 되죠. 네. 정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악기가 그런 인터페이스가 막 통합으로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되는 악기들끼리 다 아예 통합 인터페이스로 다 호환이 가능하단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악기마다 앱마다 다 따로 있잖아요. 네, 얘는 요거 되고 그치? 얘는 요거 되고 거기다가 뭐 이게 그 뭐냐 10년 20년 쓰는 것들도 아니고 그렇죠. 키바에 몇 년 쓰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새. 그렇죠. 네. 네. 근데 차라리 신기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블루투스 기능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블루투스 되는데 뭐 하라고 약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자기가 필요한 MR 트는 정도로 그렇지. 사용을 하는 게 네. 서버에 어차피 그것밖에 안 쓰더라고요. 네. 악기들도. 옥스 단자로 이렇게 하면은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렇게 어차피 요새 다 폰 쓰고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고, 다 있고 어플 다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MR 받아놓고 네. 이렇게 쓰시면 제일 세상 편한 연습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59,000원인데 이 가격대 연습용 앰프에서 뭐 필요한 기능들과 사운드만 딱 담아냈다. 담아냈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10R, 15R, 20R 뭐 이런 있는데. 앰프들 많았잖아요. 근데 30R이니까 약간 넉넉하게 사운드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CM30R 요 10인치 스피커 사용하고 30W 출력이 나오는 게 재생 장치로서도 꽤나 도움이 돼서 아까 네, 우리가 재생해봤잖아요. 안 찌그러지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새 아예 하이 퀄리티로 오디오 재생에 특화된 앰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절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앰프들을. 근데 예전에 그냥 막 우리 블루투스 네. 막 페어링은 되는데 재생 장치로 의미 없는 앰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스피커 유닛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들을만하게 나와요. 네. 아쉽지 않습니다. 연습용으로는 뭐 차고 넘치는 퀄리티입니다. 요 블루투스 있는 게 연습할 때 얼마나 편할까? 저는 네. 저는 이나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나마도 없는데 여러분 뭐 블루투스 기능이 마샬 JCM이 저녁에 블루투스 달았으면 이거 사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기 블루투스가 있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거. 예. 락커버브의 블루투스도 달렸습니다. 뭔가 좀 그렇죠 기분이. 이게 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악기에 있어서는 정말 이중잣대, 삼중잣대 이런 네. 것들이 워낙 많은 뭐 그런 뭐라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냥 적절한 현대적인 기술과 그리고 깔끔한 스펙들이 조화를 이룬 적당한 연습 아, 앰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CM30R BK 모델이고요. 어디 보자. 자 리버브가 일단 있고요. 10인치 스피커고요.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 옥스인 헤드폰 아웃 있고요. 오 헤드폰 아웃. 네. 무게를 저희가 이거 무게 대전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5. 몇 킬로 얘기했고 5.5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게 8.6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기타가 아닌 그리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닌 다르게 들어야 되는 물건은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타가 그나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네. 3, 4 언저리에선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2배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애초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것도 못 맞출 거고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도 못 맞출 겁니다. 네. 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보가 아예 치워 그냥 네 그랬습니다. 자 노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전원 버튼 있고요. 헤드폰 옥스인 있죠. 그리고 마스터와 리버브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볼륨 게인 그리고 채널 셀렉터 그리고 클린이랑 크런치 있고요. 크런치.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 스위치가 있습니다. 인풋 있고요. 뒤에 샌드 리턴도 있어요? 네, 샌드 리턴 있고요. 뒤쪽이 오픈백 형식입니다. 네. 풋 스위치 들어가고요. 네, 그 이거 빼볼까요? 네, 이거 한번 살짝 빼보시죠. 이렇게 잘 만들었다. 네, 뭐
아우 잘 만들었다. 까니까 좀 흉물스러우니까 네. 네. 까진 마시고 네. 뭐 마샬 앰프도 까면 뭐 이래요. 네. 네. 근데 까서 예쁜 애들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까게끔 만들어 놓은 애들 있죠. 네. 뭐. 얘는 안 까는 게 이쁜 것 예, 안 같습니다. 까는 게 좋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클린이요. 리버브가 꽤 좋아요. 저 딜레이 이렇게 놨어요. 딜레이 끄고. 많이 좋아요. 적당히 올려놓고 그냥 계속 그냥 그렇지. 묻혀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클린 크런치 네. 전환을 하면, 아, 이게 클린이군요. 아하. 재생장치로의 퀄리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곡을 한번 재생을 해보고요. 그리고 반주 틀어서 합주해 보겠습니다. 네, 곡은 뭐 이렇게 오디오 기자재 가치는 아니고요. 그냥 들을 만합니다. 네. 그 약간 뭐 조금 이건 안 먹어요. 안 먹고요. 이거는 기타에만 해당하는 것들이라 마스터만 그냥. 네. 그러면 선생님. 누가 만들었으면 노래? 제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5만 원대 연습용 앰프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요 네. 저희가 그런 플레이얼롱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막 열심히 찾는 정말 여기저기 막 찾고 뭐 어디 가서 막 CD 사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플레이얼롱 이렇게 모은 거 누구 그거 정리 잘해놓은 친구 있으면은 부탁해서 받기도 하고 그 MP3로 갖고 플레이 해놓고 이제 치고 이랬었는데 유튜브 들어가갖고 A 블루스 치니까 쫙쫙 나오고 코드를 막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막 영상으로 변하고 읽어주고 막, 예,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연습하기엔 너무 너무 좋은 정말 자료와 그러니까 교육용 자료와 너무 연주용 자료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연습은 더하기가 싫죠. 왜냐면 언제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말로 전뇌라 그러죠. 컴퓨터를 보조뇌. 네네. 네, 그 중국말 참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보조뇌에다 다 때려넣고 본뇌는 쓰질 않아. 네. 그렇죠. 본뇌를 안 써요. 안 써요? 야, 그 예전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전화번호 100개씩은 외우고 있었거든요. 카페 전화번호까지 하면 100개 네. 넘죠. 네, 정말 그 정도 외우고 있어요. 지금은 심지어 정말 내내 가족 전화번호 몰라요? 또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검색을 하고 앉았으니.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본뇌를 너무 안 써요. 네, 버스 번호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 초범 그 바로 치니까 나오는데. 외우질 않아 뭔가를 다 그냥 전원 끄면 꺼져 다 램이야 지금. 네 그리고 버스 번호가 너무 많아 4개야 막.
7211번은 어떻게 알고 타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참 이 기억 장치에 정말 의존해서 뇌를 정말 10분 활용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냥 1분 활용하고 1분.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지금 이거를 정말 머리에 보니까, 들은 머리에 네. 들은 게 맛밖에 없어. 저 집 맛있어. 저 집 맛없어. 맛집 정보만 들어가 있는 이 머리를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기능이면은 지금 여러분들 네, 우리들의 뇌 상태로는 네,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거 하시고 핸드폰 연결하신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 여러분들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연습의 신세계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찝어주는 네 맞아요. 그게 많아요. 그 영상에서 네. 코드 네임이랑 운지랑 그게 계속 지나가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이고 신기하네요 정말. 키별로 템포별로 스타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자, 보조네.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뭔가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연습용 리뷰였는데요. 자, 이렇게 30R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30R 뭐 연습용 앰프 꼭 있어야 되는데 자, 기능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네. 그 음식에 해당하는 식탐에 해당하는 뭐 짧은 글귀 같은 것도 공모전 신춘문예 뱀이 신춘문예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1등을 했던 작품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게 1등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살이 안 쪄죠. 네, 살은 내가 찌는 거죠. 네. 어, 저는 한 주평 그거 생각하면서 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네 할 일을 하십시오. 얘는 이 가격에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네. 네. 연습용 앰프잖아요. 연습은 네가 하는 거죠. 네. 네. 앰프는 연습 안 해요. 연습하지 않습니다. 연습은 네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뭐 이것도 앰프니까 네. 점수를 주죠. 네, 그렇죠. 점수 저희 똘똘이 앰프는 기본 점수 5점을 드리는데 5점이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가감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그 책임감이 마음에 드네요. 네. 이 정도 주면 아마 최고 점수인 거 아닌가? 네. 연습용 똘똘이 앰프 최고 점수 아닌가? 수준 앞에 7점이요? 네, 딱 이렇게 준수한 가격대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가격, 해주는 블루투스 페어링도 좋고요. 가격 너무 좋네. 네. 자, 이제 다 이게 책임 전가. 예, 네, 책임 전가. 네, 연습은 누가 한다고요? 연습은 네. 네, 연습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네. 연습용 앰프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전뇌의 그런 네, 뭐랄까 일침을 가해주는 그런 연습용 앰프 CM30R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밌는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거를 또 계기로 우리가 좀 더 뇌를 더 쓰고 살아보자 이런 또 다짐을 하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연습 열심히 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